엄마는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참 답답해. 엄마 지금의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심정이 답답하고 그리고 참 내가 봤을 때 안타깝다 이 소리가 나오는 게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야. 머리가 좋고 학교 다닐 때도 공부를 잘했다는 소리를 하고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인데 내 머리대로 살지를 못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그치? 그러지를 못한다 소리가 나오고 엄마가 어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힘이 들었는지 엄마한테는 어떤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벗어나지 못한 어떤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고 내가 성격이 그렇게 좋은 성격은 못 돼. 좋은 성격은 못 되는데 그렇다고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 좋은 성격은 못 되는데 거기에 내 좋은 성격이 나오지 않았을 때 어느 순간에 뭔가가 와서 나를 탁 치고 간 느낌이야. 나를 뭔가 그냥 내가 뭔가 예를 들어서 불안하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있던 상태든지 이런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데 뭐가 갔다가 그 불안정한 상태에서 누가 뭔가가 와서 탁 때리고 간 격이지. 엄마를. 그래서 엄마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한다고 해도 뭔가가 마음에 안 들고 또 뭐를 한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의지대로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밖에서 나가서 활동을 하고 싶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도 어울리고 싶고 소통을 하고 싶어. 근데 그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거는 나한테도 어떤 원인도 분명히 있겠지만 주변에서 내가 뭐를 하잖아. 내가 뭔가를 하면 나에 대한 어떤 시기 질투가 많아. 어떤 시기보다 질투 뭐 이런 것들이 많아.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참 안 좋다. 인간관계가 어떻게 보면 그게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 돼? 사회생활하기도 역시 어려워진다 소리가 나. 사회생활하기가. 그래서 집에서 살림을 하는 사주팔자는 아니라는 거지. 밖에 나와서 뭔가 해야 되고 꼼꼼한 데가 있어. 맞아. 꼼꼼한 데가 꼼꼼해. 있고 뭐를 집중을 한다거나 이러면은 그걸 잘해. 집중력도 좋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먹었어도 뭐 공부를 해라면은 거기 빠져서 또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격증 공부를 하면 또 그걸 할 수 있어. 근데 거기까지야. 거기까지야. 내가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면 그 자격증을 가지고 내가 이용을 하고 해야 되잖아. 그 자격증 갖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 근데 죽어라고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놓고 내가 죽어라고 뭔가를 배워서 해놨어. 그러면 그걸 써먹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서 딱 끝나. 거기까지야. 그러니까 보람이 없어. 내가 공부한 보람도 없어. 내가 뭘 배우자 했던 거에 대한 보람도 없어. 그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디선가부터 엄마가 이 운이 막힌 거야. 엄마의 어떤 운이 막혀버리고 그리고 엄마가 지금 내가 봤을 때 병 아닌 병이 있어. 아파요. 많이 아파. 병 아닌 병이 있어. 그게 어디가 뚝 부러졌으면 가서 해야 하면 되잖아. 근데 엄마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병이야. 내 머리, 내 어떤 생각 여기에서 내 병을 만들었어. 맞아. 그 병이 진짜 뭐 부서지면 가서 꼬매면 되고 째면 되잖아. 근데 그게 여기에서 온 병이라서 맞아. 그거를 치료를 못해. 그래, 그런 것 같아. 그걸 치료를 못해. 왜 치료를 못하냐 하면 내 정신이, 내 생각들이 어떤 한 생각에 머물러 있으니까 엄마가 발전을 못해. 맞아. 발전을 못해. 그냥 그 생각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10대 때나 20대나 30대, 40대 뭐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면 그 세월 중에 나를 딱 잡아놓는 어떤 시기가 있고 그런 시기가 있고 또 거기서 멈췄다고 봐야지. 모든 게 거기서 그냥 멈췄어. 그러니까 내 머리만 복잡하고 이게 막 이러다 보니까 몸이 여기 아프면 또 맞아. 여기도 아프고 여기가 다난 것 같으면 또 여기가 아프고 그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무기력에 또 빠지고 만사가 귀찮고 사람이 싫고 옆에 누가 다가오는 것도 싫어. 그렇게 됐어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죠? 그런 병이 왔어.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
내가 남편자를 보자 하니 남편도 성질이 보통인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요. 남편도 고집이 세고 그렇게는 보이는데 누가 남편이 나한테 어떤 그런 걸 줘서 아니면 가족이 나한테 어떤 그런 걸 줘서가 아니라 여기 엄마 이렇게 박혀 있어 뭐가 여기 다 가슴에 그게 박혀 있어. 그래서 나 혼자의 조정이야.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 혼자의 저기 어떤 외부적인 어떤 그런 어떤 뭐 외부적으로 엄마한테 어떤 거를 가해서 힘을 들게 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내 내부에 내가 만든 어떤 조정이라는 거지. 10년 전에 친정 아빠랑 같이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날 아빠랑 엄청 싸웠어요. 싸우고서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난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죄책감이 있다 보니 제가 이게 벌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먹고 사는 직장을 갈라면 내리치고 갈라면 내리치고 이게 있어. 그 좀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던 그게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말했잖아. 어떤 외부적인 어떤 뭐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한다거나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엄마 여기에 있다니까 여기에. 요 가슴에 있어. 그런 것들이 딱 박혀가고 있어 놓으니까 아까 말했잖아. 그 생각이 나를 어떤 생각들이 지금 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아빠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됐던 그래서 뭐, 내가 벌 받는 것 같아. 여기 꽉 박혀 있는 거야. 박혀 있으니까 뭔가가 내가 나가서 뭐를 했는데 이걸 내리치고 막 이러는 게 그러는 것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잘못되라고 내리치겠어? 그건 아니지. 근데 그치? 내 딴에는 잘 못한 게 있다 보니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 한두 해가 아니라 지금 6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선생님 말씀한 대로 그렇게 됐어. 사람이 몽해졌어요. 그래서 건강까지 잃고 있어요. 지금 몸 건강까지 잃고 있어서 뭐 직장을 안 다녀도 될 정도 여유 있으면 안 다녀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딸도 아직도 직장도 안 잡고 하니까 좀 벌어야 되는 상황인데 가면은 이런 일이 생기고 가면은 진짜 부족함은 많지만 상상도 못할 일들이 생겨서 아주 고통스럽게 그만둬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이 나이에 그렇지. 마음이 얼마나 그러니까 아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 죽겠어 아주. 그게 이제 다 이렇게 뭉치고 어떻게 돼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엄마는 일단 여기를 고쳐야 돼. 내 생각. 내가 어떻게 됐든 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잊어버려야 되고 지금 아빠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죄송함, 미안함 그것도 남아있잖아. 그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말했잖아.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진 않을 거다. 그치? 신이 근데 벌을 주는 건지 엄마가 그거를 갖고 있잖아. 내 생각에 그거를 못 잊어버리고 있잖아. 그치? 그게 그런 작용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작용이 아니라는 거지. 아버지 어떤 뭐 그것 때문에 잘못해서 그 작용 때문이 아니라 엄마한테는 엄마가 만들어낸 병이 생긴 거야. 정신적으로. 정신신경과를 가도 좋은 사람을 못 만나다 보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일도. 한 두세 군데 갔거든요. 정신과를 가봤어? 갔는데도 전혀 일도 도움이 안 돼. 정신과 치료를 상담을 해보고 했는데 그렇게 인덕이 없어서 그런지 사람을 못 만나. 사람은? 어딜 가도 사람을 못 만나는 거는 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죽을 것 같아 지금도. 그지? 이렇게 예의 바르고 친절하고 또 꼼꼼하게 일을 해도 내쳐버려. 나가라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어떤 없겠어. 환경이 이렇게 만들겠지.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겠지.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 귀신병이나 그런 게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귀신병 그게 아니야. 귀신병이 아니라 빨리 어떻게 돼서든 엄마가 이 과거에서 나와야 돼. 과거사. 과거사의 어떤 모든 거 아까도 말했잖아. 10대, 20대, 30대, 40대를 지나갔다 하면 그 안에 있었던 나한테 충격을 줬던 부분들, 사람들한테 실망을 했던 부분들, 뭐 어떤 것들을 엄마 머릿속에서 다 잊어버려야 돼. 그걸 빼내야 돼. 이사를 가야 좀 나은지 여쭤보고 싶은 거지. 이사를 가고 좀 새로운 생활에 하면 나은지 여쭤보려고 그건 왔어. 아니죠. 아니야.
꼭 봐봐. 그건 환경이잖아. 이사를 가면 또 새로운 환경으로 와서 적응을 하면 엄마가 될 거다 생각하잖아. 그러면 이제 6년을 봅시다. 6년. 6년을 엄마는 항상 직업을 바꿔왔어. 바꿔왔죠. 그러면 새로운 것을 늘 해왔어. 그게 낫든 거 안 낫잖아. 이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그죠? 이사도 뭐 그렇게 직장을 바꾸고 했어도 나한테 어떤 변화를 준 게 없어. 어? 왜? 갈수록 나한테 참 괜한 내가 자괴감이 들 때도 있고 많지. 내 자존감이 떨어질 때도 있고 지금 그렇단 말이야. 상황들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돼? 나의 어떤 직성들이 눌려가고 내 직성이 눌려가는 3개월짜리 알바도 마무리를 못 짓고 왔다니까 다. 무슨 이게 무슨 난리야. 그냥 못 다니게 얘를 괴롭혀갖고 그냥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 그러니까 내가 성향을 독하지를 못하니까 일이 자꾸 생기니까 나가 떨어져. 일을 열심히 하려면 뭔가 막 방해가 있어서 나가 떨어져. 계속 아픈 거. 그게 내가 내리는 내가 봤을 때 얘 진단은 그래. 엄마의 어떤 정신적인 거 내가 피해의식이 많아. 엄마 스스로가 어떤 피해의식이 참 많은 걸로 보여. 내가 없는 건 아니지요. 있긴 있지. 그죠? 내가 이거 내 실수일까? 나는 잘했는데 왜 그러지? 이런 어떤 것들이 자꾸 쌓여서 어떤 그런 피해의식도 있어. 한 5년 넘게 이러니까 정신질환이 됐다니까 지금. 이상해졌어. 저 제가 봐도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행동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도 이게 내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서. 그걸 잡아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바로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나이가 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고 그치? 몸도 내가 쓰려면 쓸 수 있고 근데 원체 사주팔자에 내 몸을 쓰고 살아라는 사주팔자는 아니야. 나는 머리로 살으라고 그랬지. 뭔가 공부를 하고 뭐 이러는 거를 하라고 그랬지. 내가 몸으로 어디 가서 몸으로 하는 일을 하라는 사주가 아니란 말이야. 몸으로 하는 일을 하다 보면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벌써 이미 깨를 부리고 있어. 내 몸이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아파. 맞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남의 눈에는 보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처럼 개인적으로 뭘 혼자 하는 거는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그 전에 그 통계 쪽을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병원 쪽은 못 가고 힘들어서. 그래서 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요번에 그 통계 쪽에서 이제 좀 직원을 뽑나 봐요.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가서 또 버틸 수 있는지. 아니 들어가기는 들어가. 그래요? 들어가. 이때까지 봐도 내가 어디 직장을 들어가야겠다면 들어가. 맞아. 들어갔잖아. 맞아. 그치? 그래. 안 들어간 적이 없어. 그래. 하늘에 감사는 해. 신에 감사는 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면 기가 막히게 들어가. 들어가. 지금도 마찬가지야. 들어가. 들어가는데 들어가는데 거기서 버티지를 못하고 나오는 걱정돼서. 게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밖에서 물론 금전적인 것도 있다 하지만 금전적인 어떤 뭐 딸 이제 뭐 시험 봐서 들어가서 합격하고 하면 직장도 구하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병이 다 생겨. 그런 것 같아. 더 아파.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몸이 아프고 병이 더 생기기 나가면 때문에 나가면 사람 때문에 치여서 그만두게 되고. 미치겠어.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게 집에 있는 병보다는 낫다라는 거야. 집에 가만히 있어서 생기는 병보다 나가서 활동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지. 그쵸? 근데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맞아. 그게 맞아. 어떻게 잘하세요? 응? 맞아요. 너무 내가 완벽하게 하려고. 그게 병이야.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맞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 왜냐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직장 생활은. 그렇지. 그쵸? 그 이번에 그 무기계약직처럼 3개월만 잘 버티면 살짝 평가를 해서 그 무기계약직 티오가 났거든. 근데 거기를 가고 싶은 거지. 병원 쪽은 몸이 아파서 못 안 가니까. 안 되고 병원 쪽은. 근데 여기로 들어가서 3개월 버텨서 그렇게 60살까지 무기계약직을 하고 싶은데 욕심은 있는데 이 몸이 선생님 말대로 이르니 머리 속도 이렇게
이르니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안 하면 어떻게 꾸준히 직장을 찾을 텐데 안 나면 예를 들어서 그럴 것 같아. 제가 봐도 여기를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 여기를 어떻게 해서 못 들어갔다고 칩시다. 다른 데 찾아야지. 그러면 또 찾아. 또 찾아서 또 그 사람 없는 데로 가야 되는 건지 막 그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지. 그거를 버리려니까 할까? 아. 그 완벽주의자. 엄마는 절대 완벽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못해요. 어? 부족함 많아요. 절대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왜 나는 왜 완벽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머리. 과거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어떤 것들이 그 생각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럼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직장을 다녀야 되나? 병원에서 치료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안 되잖아. 병원 갔는데도 마음에 안 든다 그랬잖아. 어?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있잖아.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 적대감을 느끼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내 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아,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 그죠? 적대감. 나한테 오래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주고 해도 쟤가 왜 나한테 저러지? 친구 한 명 없어져 지금. 있으면 뭐에 다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 남의 탓을 하지 말으니까. 아니 그렇지 맞아. 그렇지? 남의 탓을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됐든 내 기운자에서 내가 뿜어내는 어떤 것들이 됐든 그죠? 사람마다의 기운은 다 있죠. 그 티오가. 내가 뿜어내는 어떤 것들이 됐든 이런 것들이 사람이 나를 멀어지게 한다라고 생각을 맞아. 했을 때.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되잖아. 맞아. 내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고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되잖아. 내 열심히 하면 되는데 제가 보는 거 보니까 저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를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또 그렇지도 못해. 응?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 잘난 척이 돼버린다는 거야.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머리 똑똑하고 다 그런 건 좋아. 좋은데 또 사람을 만나면 먼저 적대감.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사귀어봐야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이런 거를 분간을 하잖아. 판단을 하는데 엄마는 먼저 적대감. 쟤도 그러겠지. 저 사람도 그러겠지. 노력을 많이 해야겠네.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생활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제일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 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내가 고쳐나간 그거 누구도 못 고쳐요. 정신과 의사도 못 고치는 거야.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상담을 하면 나오면서 그 사람도 욕해. 본인 나오면서 뭐야 뭐야 이거 뭐 시원한 것도 없네. 이런단 말이야.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엄마한테 최선을 다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최선을 다할 수도 있어. 근데 엄마가 내가 뭔가 이게 시원한 게 없잖아. 시원한 게 없잖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을 욕하는 거야. 그거는 어떤 사람이고 고쳐야 될 부분이네. 당연하죠. 탓을 하지 마세요. 남 탓. 그래서 지금은 간절한 게 거기 그때 옛날에 했던 일 비슷한 일을 3개월 마무리 짓고 여기 끝까지 무기계약직까지 하고 싶어. 노력도 선생님 말씀대로 이 단점을 듣고 노력을 하면은 이런 이번에 좋은 4월 말에 결과 발표가 난 공무원 뽑듯이 이렇게 뽑아요. 막 띄엄띄엄 한 달 동안 면접 보고. 근데 내가 말했잖아. 들어는 간다고. 들어가요. 그래. 어렵게 몇천 명이 들어는 간다고 했잖아. 근데 요만큼 뽑는데 30명 뽑는데 몇천 명이 달려드니 이 나이가 많아서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까지 어디 저기 아까도 말했잖아. 들어간다 했으면 들어갔잖아. 들어가. 근데 문제는 뭐냐고. 버티지를 못하고 들어갔을 때 기분은 잠시란 얘기야. 그렇지. 들어갔을 때 내가 기분이 좋고 잘해보려고 했던 거 잠시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또 나는 또 상처받아. 그치? 상처받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지금 완전 무기력에 있어. 근데 그래도 여기 우리 기준님은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의 아직 그 기운이 다
죽지는 않았다는 거야. 뭔가를 또 해보려고 그러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있어. 맞아요. 있는데 주변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안타까워. 또 그렇지. 그러면 그 어떤 부분을 옛날 그 나한테 내가 어떤 트라우마, 내가 어떤 상처를 받고 인간들한테 상처 받았을 때 그 전으로 돌아갔다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 순간의 병을 고쳐야 그걸 여기서 다 잊어버리고 이게 나가. 그래야 사람을 봐도, 왜 사주로 봐도 그러잖아. 원체 꼼꼼하고 성격이 꼼꼼하고 이런 거는 있는 성격이야. 맞아, 근데 맞아. 나는 강하다고 하지만 굉장히 상처에 약한 사람이야. 상처에 약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대신 내가 또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의욕도 다 있고. 근데 뭔가 나한테 뿜어져 나오는 어떤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주고 그런다는 거지. 그런 거를 뭐 방법을 쓰든 뭐를 하든 없앨 수 있으면 없애야 앞으로도 덜 힘들게 살아갈 것 같아. 덜 힘들게 살아갈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엄마 자체가 빨리 활기를 찾아야 집안이 다 조용하고 좋단 소리가 나. 내가 깔아져 있으면. 그렇잖아. 한 땅에서 맨날 징징징징징대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맞아.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스스로가 그렇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이 뭐 애들 시험도 봐야 되지, 시집도 가야 되지. 근데 이게 자꾸 이제 그러다 보면 식구들은 나를 도와주고. 식구들은 나한테 옆에 있는다 하는데 엄마 스스로가 만드는 병이 이제 우울증까지 가. 그럼 나머지 식구들이 힘들잖아요. 그렇지. 그죠? 이렇게 나로 인해서 식구들이 다 힘들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방법은 있으니 그 방법을 찾아서 엄마가 어떻게든 바뀌는 게 좋겠다. 어디고 내가 들어가려고 마음먹고 어디고 하면은 들어가는, 이상하게 들어가는 운은 또 있어. 그런 건 있으니 그 운은 믿고 가고.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네.